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약간 준이 형한테 좀 섭섭하거나 아. 이랬던 부분들이 있어요. 아, 저희가 이제 잡밴드 그 양주 예선을 하잖아요. 근데 같은 날 이제 예선을 봤어요. 그랬는데 이제 준이 형이 이제 붙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일찍 했는데 피디님이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순위 확인해야 되니까. 그때 저희가 3위였는데 이제 엑시즈가 하면서 저희가 또 4위로 밀리고 뭐 이런 와중이었어요. 근데 준이 형네가 이제 붙은 거예요. 그 24팀 안에 들어서 막 너무 기분이 좋아하시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팀들 내가 다 술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진짜 사준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처음에 TV로 먼저 봤어요. 근데 되게 말을 잘하시고 저 사람은 와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막 맛있는 거 사주고 한턱 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중간중간 몇 번 했어요. 근데 아직도 한 번도 네. 말씀드리면은 부평을 오래요. 부평 멀잖아요. 근데 한번 들어볼게 내가. 자 그 이제 뭐야 그 오늘 네. 일단 먹어 오늘 오늘요? 김치찌개 저 위에 있잖아. 먹어 일단은. 아니 근데 되게 맛있는 거랑 되게 좋은 거 사주신다고 해서. 뭐라는 게 뭐야? 예? 뭐 고기? 아니요 써는 거 뭐 또? 회. 아 회. 인천 사실. 예전에. 저 장원 예? 근데 저 정우한테 할 얘기 있는데 정우 왜 안 사줘 나 회는? 네? 정우 회사 달라고 했잖아 내가. 아 형 사드리죠. 밥 사면 되겠네. 그 정우가 일찍하면 회사 준다고 했거든요. 오늘 그럼 저기 오늘 회 사줄게 그럼. 아 진짜요? 형 회 사줄게. 춘차 둘이 그냥 춘차와라 유튜브 진짜 재밌다 여기. 아 이거 지금 앞으로는 이게 우리 이렇게 지금 되게 재밌는데 토크쇼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정원 애들 다 오라고 공연을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아. 네. 자 저희 이제 시간이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마지막 저기 네. 질문 하나씩 드리면서 네.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문성왕에게 하트 스트립이란? 이거